지방의 한 병원에서 간호사들이 출근했는데 정리를 하면서 보니까 수술실에 자기 동료 간호사가 숨져 있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 숨져 있는 그 옆에는 펜토탈 소디움이라고 하는 그러한 마취제 두 병이 굴러져 있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너무나 깜짝 놀라서 그 맥박을 잡아보고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이미 숨이 져 있었습니다. 그 간호사는 불면증에 시달렸고 나름대로의 어떤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잠깐 남아있는 그러한 그 향정신성 그 의약품에 속하는 마취제를 투여하다가 나중에는 점점점 양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그날따라 그 반드시 그러한 약품을 투여할 때는 의사가 지켜봐야 되고 또 산소 호흡이라든지 또 산소 포화도라든지 맥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모니터링 돼야 되는데 혼자서 몰래 맞다가 그냥 치사량을 줘버리고 만 거예요. 옆에 의사가 있었더라면은 심폐소생술도 하고 산소 공급도 했으면은 또 살아날 수 있었을 것인데 아까운 그 33세의 삶이 마감되고 만 것입니다. 참으로 이와 같은 그러한 끔찍한 그러한 사건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이러한 약물 중독에 의한 그러한 생명이 떠나가는 그러한 일로 인하여서 정말 우리 의료인들과 또 우리 모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참으로 이 중독이란 이러한 물질이 얼마만큼 우리의 삶 속에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인가 이것을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중독 약물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알코올을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요사이 또한 연예인들이나 이러한 것에 종종 드러나고 있는 그 카나나비스라고 하는 대마초. 이러한 물질에 병적인 강요적인 의존 상태를 일으킴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들의 삶이 피폐해지고 참으로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중독의 해방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고통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그러한 일들로 인하여 참온 나라가 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꼭 알코올이나 대마초나 어떠한 그 약물뿐만이 아니라 특별한 생활 습관. 예를 들자면 게임에 중독이 돼 있다. 또 쇼핑 중독이 돼 있다. 이 쇼핑 중독에 돼 있는 사람은 계속 인터넷을 하면서 그 쇼핑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냥 물건들을 구입하는 거예요. 그 물건을 보면은 그 구입하지 않고선 견딜 수 없는 강박증에 시달리는 것입니다. 또한 어떠한 컴퓨터 영상, 폭력물이라든지 또한 야동물이라든지 이러한 것에 병적으로 의존되어 있는 그러한 상태도 동일하게 이것을 행위 중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경과학자인 그런 올즈와 밀러가 쥐 실험을 했습니다. 상자 안에 여러 마리의 쥐를 넣어두고 그 쥐에다가 그 뇌에 연결된 전기 자극을 받는 장치를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쥐가 움직이다가 지렛대를 누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고 그 지렛대를 누르면은 전기 자극이 뇌에 전가가 돼서 그래서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렛대를 누르자마자 펄쩍펄쩍 뛰거나 불쾌한 심사를 드러내는 쥐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한 마리의 쥐만큼은 전혀 그러지 않고 오히려 의도적으로 계속 그 지렛대를 누르는 거예요. 단추를 누르는 거예요. 그것도 뭐 10번, 20번이 아니라 1000번이 넘게 조금 있으면 또 누르고 조금 있으면 또 누르고 그런데 그 쥐가 전혀 괴로워하지 않고 아주 쾌감을 느끼는 그러한 분위기를 그러한 모습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마치 솜털로 코를 간지르게 하면은 그 뇌에서 그 간지름을 느끼는 것처럼 바로 그 쥐에게는
쾌감을 느끼게 하는 쾌락 중추에 그 뇌의 전기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누르고 마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 그 학자들이 그 중독에 대한 그 실험을 할때 인터넷 게임을 하면서 느끼는 그러한 사람들의 뇌를 그 기능성 MRI라고 하는 그러한 기계로 찍어 보았을 때그 뇌에서 반응한 부위가 이렇게 혈액순환이 많이 되는 것처럼 빨갛게 변하는 걸 봅니다. 그런데 알코올 중독자들이 술을 마시고 나서 그 뇌의 MRI를 보니까 같은 부위가 그 집중되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한 게임 중독하는 자들도 그렇고 스마트폰 중독자들 또 어떠한 뭐 포르노와 같은 이러한 그 영상에 중독된 사람에게도 동일한 뇌 부위에 소위 말하는 쾌감 중추에 이러한 그 집중적인 혈액순환이 집중되고 있는 사실을 발견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는 이 쾌락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한 후유증이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특히 성장 시기에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게임이라든지 뭐 이런 그 아이패드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보게 되면은 그 쾌락 중추에 그 신경이 많이 모이게 되고 혈관이 많이 생기게 돼요. 그렇게 해서 사실 아이들이 가장 그 자라나야 될 이해력이나 합습 그런 능력을 담당하는 중요한 기능인 전두엽의 기능, 또 기억력을 담당하는 뇌 속의 해마 부분에 그러한 부피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쾌감 중추만 계속 발달하고 정말 정상적인 이해와 기억력을 담당하는 중요한 합습 능력, 성장 능력에 대한 그 부위는 위축이 된다는 것이 그 과학자들의 그러한 연구 발표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알코올 중독이나 마약 중독으로 인해서 뇌의 피부가 줄어드는 것처럼 동일하게, 또한 치매와 같은 기억력과 판단력이 나빠지는 증상들이 나타나는 것처럼 이러한 어린 아이들에게도 또한 게임이나 이러한 그 영상 중독에 빠진 사람에게도 사회적인 적응 능력이 위축되는 그러한 엄청난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것은 알코올이나 마약뿐만이 아니라 생각을 통한 중독이 있고 또한 행위를 통한 그런 중독으로 인하여서 사회적인 적응 능력이 떨어져서 여러 가지 그러한 정신적인 이러한 문제, 뭐 소시오패스라든지 사람에게 어떠한 그 괴로움을 주고 나서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이러한 자들이 날마다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어떠한 몸이 암이 걸렸다든지 병에 걸려 있다든지 그러면은 그걸 수술하거나 약으로 치료할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중독으로 인한 그러한 뇌세포의 위축은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회복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요사이 그 미국에서 유행했던 미투 운동으로 인하여서 그 얼마나 많은 그러한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존경받던 인사들이 참 성추행에 대한 폭로로 인하여서 나라 전체가 지금 곤욕을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폭로로 인하여서 사회가 정화가 되면 좋겠는데, 그러나 이러한 그 사회적인 이러한 그 정화 시스템이 오히려 사회 전체에 이러한 과잉 성적 행동에 대해서 부추기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로서 여러분, 한 연예인이 자살을 했다고 합시다. 그런 일이 많이 있잖아요. 그럼 그 연예인의 자살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서 자살하는 경향이 있어요. 어떤 유명, 인사가 그러한 성추행으로 이건 본보기처럼 말이야. 참으로 모든 것에서 이제 하체되는 그런 일이 생겼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그러한 일을 상습적으로 행하는 사람도, 아, 저 사람도 뭐 나와 별 다를 게 없네. 그러면서 스스로 자기를 자위하는 거예요. 위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행동에 대해서 오히려 그 변명이 되는, 핑계가 될수 있는 빌미가 제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행동에 대해서 오히려 강화되는 학습 효과를 나타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온 사회가 그러한 문제로 인하여서 오히려 참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다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중독의 문제는 참으로 마지막 때이 사단이 사람들을 향하여 마지막 때 가장 강력하게 자신의 노예로 만드는 그러한 수법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중독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금방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중독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그마한 그러한 행동이 그 행동이 반복적이 되고 또그 행동이 강화되고 또그 강화된 행동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때에 이것이 바로 중독을 일으키는 거예요. 헤어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중독성 물질은 일반적인 사용을 통해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알코올이라고 하는 그러한 물질, 이것은 중독성이 있는 물질이지만 사실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게 쓰여지는 물질입니다. 소독을 할 때도 쓰여집니다. 또한 어떠한 아편과 같은 이러한 것도 마취를 하기 위해서, 수술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심지어는 성경에 사도 바울도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해서 조금씩 포도주를 쓰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봐라. 이 포도주 좀 약도 되지 않는가? 그래서 포도주 좀 마시는 게 무슨 죄가 되는가? 이렇게 이 성경구를 인용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한 권한, 이 조금씩 포도주를 쓰라는 것은 병을 위하여 쓰라는 것이 한정되어 있는 거예요. 아마도 디모데는 참 성격이 좀 예민했던 것 같아요. 좀 소심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병이 잦았어요. 위장병이 대표적인 병. 특히 이 목회자 분들에게는 이 만성 위장병, 또 과민성 대장, 여러 가지 성도들을 또 인도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 병이 쉽게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이곳에 신방 가서 이분이 대접하는 음식 먹고 또 저쪽에 가서 다른 성도분이 대접하는 음식 이렇게 먹다가 보니까 그 위장병이 목회자의 병이다 이렇게 될 정도로 그 이러한 위장병이 자주 나는 것을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무조건 위장병에 그뭐 포도주가 좋다 이런 말은 분명히 아닙니다. 제가 언젠가는 그 지방에 집회를 갔는데 그 끝나고 나서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모여서 이렇게 강사를 대접하는데 그 목사님이 식사를 다난 후에 그 소주를 누가 가져오든지 그 소주 한 잔씩을 드는 거예요. 그 보니까 그 직분자들이 다 보고 뭐,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분은 그 위가 너무 약하다 보니까 그 성도분들이 목사님이 조금 소주 드는 거 그거 뭐 괜찮지 않겠나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이런 분들도 봤어요. 그 저녁에 잠이 안 오다가 보니까 교회에서 쓰는 뭐 포도주를 그 발효된 포도주를 쓰는 교회도 있고 포도즙을 쓰는 교회도 있지만 어떤 교회에서는 발효된 포도주를 성찬 예식에서 그래서 이거 뭐 조금만 들고 좀 잠이 안 오니까 한 잔씩 조금씩 들고 주무셨던 모양이에요.
이것이 계속 되다 보니 끊지를 못하는, 끊지를 못하는. 나중에는 알코올 중독이 되고 말았어요. 이러한 일들이 뭐 많지는 않지만 생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이 세상에 그 파티 문화가 아주 만연되고 있잖아요. 이 파티 문화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술 있잖아요, 술. 자칫 잘못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러한 문화에 휩쓸리기가 쉬운 거예요. 실제로 뭐이 포도주가 특히 이 적포도주는 건강에 나쁘지 않다 뭐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물론 심장병을 치료하는 효과가 있다,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과민성 그러한 신경성 위장 질환들 이러한 것들을 조금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이것은 의학적으로 증명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요사이 그 연구 발표에 의하면은 소주 한 잔이라도 포도주 한 잔이라도 지속적으로 드는 사람은 암에 걸릴 확률이 7%가 높다고 합니다. 이게 통계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그술 속에 들어져 있는 그런 알코올, 이러한 것은 성경에 분명히 금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회적인 교제의 술을 허락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구약 시대에 그 나실인들은 특히 이제 삼손이라든지 사무엘이라든지 이러한 그 나실인의 대표 아닙니까? 또 신약에 와서는 이제 신약 바로 전이지만은 그 침례 요한, 저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그 요한도 그 나실인이에요. 그 나실인의 규약은 뭐였어요? 포도주 씨나 포도주 껍질도 먹지 않는 거예요. 이마만큼 그 영적인 나실인인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알코올에 대해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틈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이거. 실제로 그 바울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성경에 기록된 모든 대적자들의 대부분이 그 술에 취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도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디모데전서 3장 7절 8절에도 보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한 자가 집사의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술에 임박인다는 것은 뭐 술을 뭐 조금 먹어서 절제하면 그것으로 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술이라는 것은 한 잔을 먹거나 열 잔을 먹거나 술에 취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가장 이리 범죄하기가 쉬운 것이 바로 술로 인하여서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법조인들 이번에 검사 그 분들이 회식에 가서 술 마시고 말이죠.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같은 이러한 여검사에게 성추행한 걸로 인해서 이러한 일들이 잦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온 나라가 지금 시끄럽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러한 단계는 일반적인 사용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기호의 단계라는 것입니다.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이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것을 먹음으로 마심으로 말미암아 쾌적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호의 단계는 그리스도인에게는 결코 있어서는 아니 되는 것이에요. 예. 그리고 이것이 좀더 진행이 되면은 세 번째로 남용의 단계로 들어간다. 남용의 단계. 이것은 쾌적함을 주는 물질을 양적으로 질적으로 자기의 몸에 해를 끼칠 정도로 사용하게 된다. 그래서 남용의 단계다. 예로서 운전하기 전에 음주한다든지 직장에서까지 그 술이 깨지 않고 취해서 직장에 들어간다든지 이러한 남용의 상태, 이런 중독으로 가기 직전이라는 얘기죠. 네 번째 단계는 바로
이게 이제 버릇이 되는 단계예요. 이것이 바로 중독의 단계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불안해지는 거예요. 집중이 안 됩니다. 육체적, 정신적 의존 상태에 들어가는 단계가 바로 버릇이 되고 중독이 되는 단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수면제로 한 알, 두 알, 이제 잠이 안 와서 먹다가 보면은 이제는 점점점 잠이 안 와요. 그걸 먹어도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처음에 반알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한 알로 늘어나고 그래도 잠이 못 자니까 이제는 계속 그 수면제를 사용해야 되고 나중에는 한알 반, 두 알씩 먹어야 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게 된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중독의 문제가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할 뿐만이 아니라 범죄케 하는 가장 그 첩경이 된다 이게 첩경. 길을 만드는 거야, 길.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 통로를 차단해야 되는 거야. 더러운 영, 중독의 영, 최악의 영 이러한 영들은 항상 다니는 길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방아쇠가 있다는 것입니다. 술이나 마약 이러한 것도 틈을 주어서는 아니 돼. 어떤 분위기를 통하여. 그래서 그 유혹의 방아쇠를 될 만한 것들을 다 차단해야 돼. 술친구 차단해야 돼요. 술에서 해방되려면. 그리고 모든 술이나 담배 이러한 니코틴 중독이나 알코올 중독이나 약물 중독이나 어떤 사람은 약만 보면 그냥 그 강압적인 그러한 생각 때문에 안 먹고는 못 베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알약 중독인 사람도 있어요. 의료인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주머니에 알약을 넣고 다녀요. 그걸 먹어야만 산다. 그래서 정신병원에 입원한 그런 경우도 외과 선생님인데 그런 경우도 저는 봤습니다. 이와 같이 작은 통로 하나가 이게 점점점 나중에 큰 아주 구멍이 나서 나중에는 그것을 막을 수 없는 그러한 단계에 들어가 버리면 걷잡을 수 없이 해방될 수가 없는 중독의 단계에 들어가.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이 의심스러울 때 이걸 끊어야 되는 거예요. 방아쇠를 절대로 당기지 아니하도록 아예 그 길을 차단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삼국통일의 유명한 그 김유신 장군의 예가 있지 않습니까? 그 김유신 장군이 그 청관이라고 하는 그 기생 집에 들어가서 술을 마시는 습관이 생겼어. 하루도 빠지지 않고 가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이 사실을 안그 김유신의 어머니가 이 화랑 때 젊었을 때 얘기입니다. 이제는 너 술집에 가는 거 이제는 그만하라. 그렇게 아주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김유신은 효자였기 때문에 어머니의 말을 가슴에 담고 이제는 술집에 절대 가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잔칫집에서 술을 약간 마시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데 잠깐 조는 거예요. 그런데 습관대로 그 말이 그 청관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딱 도달한 거예요. 딱 깨어나 보니까 이 청관이가 그냥 버선발채로 나와서 김유신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김유신은 그 자리에서 내리더니 그 말의 목을 그냥 쳐버린 거예요. 그러나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왔어요. 이러한 결단. 우리가 내 몸을 해치고, 내 영적인 모든 기능을 해치고, 범죄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만들어주는 모든 길은 단연코 내가 차단해버린다. 내 눈이 범죄하거든 내 눈을 빼버리라고. 내 손이 범죄하거든 내 손을 잘라버리라고. 이러한 결단이 없이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자세가 돼 있지 않다. 이거 자세가. 그래서 우리가 이 중독에서 자유하는 길이라는 것은 첫째는 이러한 물질적인 것에서 자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추구하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물질을 추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육에 속한 모든 것들은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 살면 사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탐하지 말아야 될 것은 부요함, 번영,
또 쾌락, 이러한 것들은 우리를 영적인 천성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쾌락의 길, 멸망의 길, 사망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어떤 경우에는 니코틴 중독에 걸린 사람의 특징은 그 중독의 양이 얼마나 크느냐.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몇분 후에 담배를 핍니까? 이게 이 니코틴 중독 치료할 때 저는 설문 항상 그 환자들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일어나자마자 담배를 먼저 찾는다. 이것은 심각한 중독이에요. 반드시 이것은 치료가 요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루에 한번꼭 술을 마셔야 한다. 이러한 사람도 이게 중독에 걸린 거예요.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이 그렇게 그냥 딱 쾌감에 딱 쩔어 있는 거예요. 그 말하면 사실 내 몸이 아니라 내 뇌가 그곳에 완전히 그냥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쾌락 중추가 그곳에 다른 사람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이 발달해서 그래서 알코올 중독이 되면은 절대적으로 이게 헤어나기가 힘든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뇌가 그렇게 변화가 돼 있는 거예요. 마약 중독도 마찬가지. 행동 중독도 마찬가지. 무슨 뭐 영상 중독, 폭력 중독, 성 중독, 행위 중독, 쇼핑 중독 이러한 모든 중독의 성향이 사실은 우리의 뇌 속에 세포가 변형이 되어 있는 이러한 그 물질적인 중독에서 우리가 해방돼야 된다 이거예요. 예? 심지어는 우리가 단맛 중독도 있어요. 탄수화물 중독. 감칠맛. 이것은 단백질 중독에 속한 거예요. 짠맛, 소금 중독이에요. 매운맛, 고추 중독. 고소한 맛은 연기에 그을른 그러한 로스팅 중독, 향신료 중독, 물 중독도 있어요. 심지어는 건강 중독도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다 보니까 이 운동에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을 안 하면은 마음이 지푸하고 머리가 그냥 막 짓눌려 있고 몸이 견디지를 못해. 그래서 그냥 그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 엔돌핀이 그냥 쫙그 엔돌핀 중독이 되는 것 이것도 문제인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분들 중에 그 대기업에서 아주 그 중책을 맡고 있는 분인데 이 검도에 중독이 나중에는 이 검도에 빠져가지고 그냥 직장도 그냥 버리고 그냥 검도장을 차려버렸어. 이잘 됐으면 좋은데 이 가장이나 가족을 이 검도장에서 이게 잘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걸 봤습니다. 이와 같이 이러한 물질적인 중독, 행위 중독, 모든 이러한 중독이 그 사람의 삶 속에 엄청난 피폐하고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또한 신앙생활에서 떨어지는 그러한 일이 된다 이겁니다. 또한 생각을 통해서도 중독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의심해, 의심. 이건 의심도 중독이 있어요. 내 마누라가 혹시 바람 피우나, 내 남편이 혹시 바람 피우나, 모든 것을 그런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상상외로 많이 있습니다. 저한테도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요. 원장님 보시기에 혹시 바람 피운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안 해요. 모든 거에 그렇게, 이 생각이 거기에 꽉 중독이 된 거예요. 걱정 중독이에요. 모든 것에 그냥 불안과 염려와 근심, 걱정이 꽉차 있어요. 보상 중독. 이것은 바로 악플로 먹으면 항상 부정적인 악플을 달아야, 그 마음이 편한 사람들. 그리고 불안 중독, 공황장애에 시달리는 사람. 이러한 잘못된 생각, 부정적인 생각, 불안한 생각, 두려운 생각, 걱정과 염려의 생각, 이것도 하나의 생각의 중독이라 이게 중독. 그래서 이러한 강박적인 생각에서부터 우리가 자유케 하는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더러운 것에 오염된 생각.
문고리만 만져도 이게 막 가서 막 그, 강박적으로 막 손을 씻고 알코올 문지르고 말이에요. 또 어떤 경우에는 뭐 손이나 칼을 잡고 있으면 그냥 그 자기가 주체를 못해 그 생각 중독으로 막 찌르고 싶으니까. 뭐 심지어는 살인 중독도 있어요. 아, 저에게 물어보면 심각하게 그 상담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사람을 보면 자꾸 이 살인하고 싶은 생각에 그냥 어쩔 수 없는 그런 것이 있어. 어떻게 하면 좋죠? 그 제가 들을 때 마음이 어떻겠어요? 참으로 끔찍한 일입니다. 그 눈에 보니까 살기가 살기가. 이러한 그 중독이 그 사람을 꽉 메고 있는 거예요. 메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그 생각과 말과 행동,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이 보시지 않는다고 우리가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사람들은 보지 않는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만약에 우리가 보지 않는 곳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다 드러난다고 한다면 어떤 지도자도 말이에요.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사람을 추종하고 따를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가 말하는 대로 다 세밀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말과 잘못된 행위와 여러 가지 중독적인 그러한 상황이 있다면은 우리는 철저하게 그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끊어버리도록 우리가 전심을 향하여 피를 흘리기까지 우리가 이것을 끊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결과가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영원한 형벌이 놓여져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은 진정한 신앙인으로서의 성공적인 정말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범죄하는 자마다 죄의 노예가 된다는 거예요. 마귀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것이 점점 이렇게 깊이 들어가게 되면은 완전히 영적인 속박에 사로잡히게 되고 마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귀신에 눌려 있고 귀신에 눌려 있는 정도가 아니고 이제는 귀신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 사람의 전 인격을 꽉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자, 군대 귀신 들린 자, 사람들만 보면 무덤에 있다가 야수처럼 그냥 들어가서 공격을 하고 말이에요. 그리고 요 사이에도 얼마나 수많은 그러한 그 살인적인 이러한 끔찍한 행위들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이제는 정말 사람 만나기도 무섭다고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사실은 그 내부에 어둠의 영, 귀신의 영에 사로잡힌 이러한 여러 가지 공격적인 영향력, 마귀에 눌린 이러한 모든 자들의 역사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오신 것은 마귀에 눌린 자를 고치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 진정한 중독에서 자유하는 길은 바른 신앙을 가지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도 잘못 가지면 정신병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바른 신앙을 가진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죠.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 얼마나 고치기 힘들어요. 웬만해서는 이게 되돌아오지 않아요. 그냥 낚시에 걸린 것과 같아요. 그뿐만이 아니라 무슨 이방 종교, 뭐 남묘 호랑개교 한때는 그뭐 문제가 많이 있었죠. 아침에 나갔다가 밤에 늦게 들어와. 애들이 그냥 뭐 밥을 먹든지 말든지 남편이 들어오든지 상관하지 않아요. 그래서 기자가 와서 물어봐서 왜 그런 짓 하느냐. 그랬더니 자기가 그 신문을 돌리는 거예요. 이 사이비 종교의 신문을. 그러다 보면 자식들이 공부도 잘하게 될 것이고 남편도 돈잘 벌게 될 것이고 병도 안 걸려서 돈도 절약이 되고 이러한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힌다. 예. 이게 바로 기성교회에서도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기복적인 생각. 그래서 이 영적인 현실과 세상의 현실 속에서의 그 균형이 잡히지 아니하는 잘못된 신앙관을 가진 자들은 이 가정이 파탄나는 거예요. 애들 밥을 먹여야 되는데도 그냥 교회 가서 그냥 봉사한다고 있으면 어떡하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 집사로서의 직분, 권사로서의 직분, 장로로서의 직분, 목회자로서의 직분, 이러한 직분들이 다 있지만 그것은 교회에서 행해야 되는 직분. 그러나 그들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무리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긴다고 해도 자동적으로 자녀가 교육이 되질 않는다 이거예요. 부모로서의 교육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직분이에요. 학생은 학생으로서 공부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는 길이에요. 공부는 안 하고 교회에서 그냥 기도만 하고 있는다고 성적이 오릅니까? 아니잖아요. 이러한 기복적인 잘못된 신앙은 우리가 과감하게 고치지 아니하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그 정리가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이러한 모든 잘못된 행동과 방향성이 잘못된 것, 또한 이러한 것이 너무나 과도하게 그 용량이 많아지고 지속적이고 번복적으로 그 지속적이 됐을 때 거기에 대한 나머지 그 결과는 우리의 삶 속에 책임질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이러한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성경 말씀,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은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은 우리 모든 인생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범죄에서 해방이 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모든 중독에서 자유함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마귀의 유혹과 눌림에서 해방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심령 속에 스며들어야 되는 거예요. 주관해야 된다.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고치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된 사상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이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고 나를 향한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아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을 딱 사로잡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양심에 가책을 주는 거예요. 너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너 이렇게 하면 나중에 어떤 결과가 올지를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니?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중독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심령 속에 들어와야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도 분명히 나와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 말씀해 보면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 도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심겨지게 되면은 그 마음속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몸과 영혼과 혼을 쪼개고 골수와 관절까지 찔러 쪼개는 능력의 말씀으로 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매일매일 그래서 복이 있는 자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이것이 우리가 중독의 길에 빠지지 않는 길이에요.
우리가 잘못된 습관으로 나가지 않는 길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어떠한 쾌락, 잘 살고 건강하고 잘 되고 번성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내 자신을 바로 세우는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 믿는 길이에요. 어떤 성경 공부 시간에 한 장로님이 질문을 했습니다. 손을 들었는데 손가락 하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아니 왜 그 손가락이 그렇게 다쳤습니까? 없습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예전에 도박을 밥 먹듯 즐겼던 사람입니다. 이 도박을 끊기 위해서 별하별 노력을 다했는데 다시 또 그냥 도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도박판을 버리고 새벽 늦게 들어갔더니 아내가 슬피 울며 그냥 밤새도록 눈이 퉁퉁 부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이 자기 자신이 비참해서 그 자리에서 그냥 부엌칼로 자기의 그냥 손가락 하나를 잘라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는 다시는 내가 도박하지 않겠다. 이렇게 했는데 3일이 지나니까 그 붕대가 먼 손으로 또 도박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마만큼 이 중독, 행위 중독이라는 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작심삼일로 그렇게 했지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나도 모르게 도박에서 해방이 됐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성령의 능력만큼 강력하게 여러분을 자유케 하는 능력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성령 안에서 여러분을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고 온전케 하고 잘못된 길에서 자유케 하는 유일한 길은 예수 믿는 길이에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말씀 받아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전심으로 내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하는 그 길이 중독에서 자유케 되는 길, 진정한 영적 해방을 누리는 길이요. 이것이야말로 여러분이 젖과 꿀이 흐른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은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영속으로 주입이 되고 그것이 심겨지게 되면은 그 말씀이 어디로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먹은 음식이 우리가 피가 되고 살이 되어서 이 먹은 음식이 어디로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쓸데없는 것은 배설되지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양식이에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깊숙이 들어오게 되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 살아서 움직인다 이거예요. 그렇게 돼서 예수의 그 죽음이 우리의 몸 속에 들어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의 몸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우면 예수의 생명이 바로 우리의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인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죽을 육신도 살아나게 하는 부활의 권능으로 여러분의 그 뇌를 고치시고 그 잘못된 그러한 중독된 그 뇌세포를 정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 변화의 역사, 생명의 역사, 능력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갔을 때 그 능력의 말씀이 여러분을 고치신다 이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변화를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중독에서 자유하는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는 길입니다. 마지막 때 그리스도의 신부는 어떤 관계예요? 여러분, 어느 남편이 외간 남자와 정을 통하는 여자를 받아들이는 남자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신부가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세상의 문화에 그 흠이 있고 점이 있다면은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들이시겠냐 이거예요. 그러므로 너의 영광한 거육이 그리스도 예수에 오는 그날까지 흠없고 점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신 세마포를 빨아야 돼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거룩한 것입니다. 성화인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므로 이 거룩이라는 것은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 내 자신의 세마포를 깨끗이 빨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이 모든 중독과 모든 유혹과 미혹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게 하는 거예요. 세상 문화에서 우리는 자유하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의 매일매일 삶 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는 매일매일 내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그리고 내 속에 혹시 잘못된 흠과 점이 있다면 오늘 그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변화를 받을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크신 권능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가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내 삶 속에 내 힘으로는 되지 않아요. 내 능력으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나는 되지 않습니다. 내가 술을 끊고자, 담배를 끊고자, 내 나쁜 행동을 끊고자 이러한 것에서 노력했지만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여러분 들어오기만 하면 그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을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오늘도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과 우리 모두를 자유케 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으로 거룩한 산제사로 여러분 헌신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